네, 이번 솔루션 영상은 바로 히든 도어입니다.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히든 도어라고 하면은 벽체와 도어가 1대1 마감이 돼서 도어와 벽체가 일체화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한 걸 보통 히든 도어라고 많이 하는데요. 대부분 손잡이 때문에 히든 도어라 할지라도 아, 이거 도어구나 하고 딱 이렇게 알수 있는 상태가 많이 연출이 됩니다. 실제로 저희도 지금 바로 옆에 보면은 히든 도어로 시공을 했는데 보시면은 손잡이가 딱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, 저기 도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히든 도어를 넘어서 아예 진짜 이게 도어인가 싶은 그런 도어가 있습니다.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문이 바로 도어인데요. 지금 보시면 얼핏 보면은 이 복도에 있는 하나의 벽 선반처럼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는 이게 벽 선반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책도 이렇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 DP를 해놨는데요. 실제 거실과 주방 쪽에서 이렇게 DP용으로 공간을 연출한 겁니다.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쇠 봉을 갖고 살짝 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어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이 공간은 컨셉 자체가 내부가 서고 및 서재로 계획을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수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운데 통로를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처럼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서고의 컨셉과 맞춰서 이 히든 도어를 바로 책 선반 도어로 계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 도어 무게감은 살짝 있긴 한데,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이 복도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게 도어라고 상상을 못할 거예요. 아, 책 선반 계획했구나. 깔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히든 도어처럼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정말 안쪽에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인테리어 디자인할 때 이런 히든 도어, 선반 도어 같은 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? 저희가 한번 강력 추천합니다.